멍청한 놈들, 새시켜. 이게 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애매한 일일 것 같아요. 이거는 통장내역 가져왔어요. 이것보다 위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것보다 당연히 위고. 오로지 서울대. 이거 학력 위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해가 아직 안 졌고, 네. 예, 시간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했던 부분들은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입사를 하는지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 우영우만큼이나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가 그 이준호라는 인물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아,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저 이준호 씨? 예? 우리가 주로 드라마에서 보면 법정 드라마는 뭐 재력가, 뭐 정치인, 재벌, 뭐 유명인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또 이분 멍청한 놈들, 새시켜. 영영이신가요? 힘들어요. 이게 소송보다 더 힘들어. 재판보다 더 힘들고. 그런 분들만 나오시는데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안에서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반드시 변호사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여러 역할들을 부여했다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빌드업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냥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대형 로펌 안에서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러브라인이 있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니까. 아. 뭐 저랑 친했던 변호사님도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랑 결혼을 하셨고. 아, 그 안에서? 네네. K 안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이야, 그럼 재벌 되시겠네. 두 분이, 아, 두 분이 버시니까. 네.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준호 친구랑 이제 변호사처럼, 우영우처럼 스태프분들과 변호사분들이 이제 뭐 연애를 하시거나 하는 거는 뭐 제가 직접 듣거나 아는 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러브라인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있긴 한데 드라마 속처럼 뭐 변호사 직원끼리 이렇게 만나는 경우? 마주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적고 아무래도 네. 많이 마주치는 건 같은 직군이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들끼리 결혼하신 분들도 K 안에서 네. 있다. 이런 얘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머리 아픈 질문을 좀 해볼게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삶인데요. 좀 우리 흔히 워라벨이라고 하죠. 제가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그 되게 힘들어했고 처음에 가서 네. 업무에 많이 치이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저는 이제 좀 여유로워서 러시아 월드컵 갔었잖아요. 그때 단톡방에 올렸을 때 개인톡으로 다시 한 번만 사진 올리면 죽여버린다고 개인톡을 하셨던 기억 네. 네, 기억나시죠? 다시 네. 올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저는 꿋꿋하게 다시 올렸어요. 안 읽어 일 그 일 안 없어지고 죽여버려요. 어쨌든 출근 퇴근이 없는 삶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가요? 실제로 겪어보면 일단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는 뭐 일을 특출나게 많이 했다거나 가장 바빴다거나 그런 변호사가 절대 아니었고요. 동일 연차 중에서도 평균 정도? 뭐 그런 느낌 정도였고 훨씬 아, 연차끼리 달라요? 그 업무량이 조금씩은? 네,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각자 왜냐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그쵸, 그냥 담당하는 일마다 이제 매주 내가 일한 양이 다르고 또 매주 체크를 하고 하니까 뭐 출퇴근이 없다는 게 실제 업무량 자체가 뭐 그렇게 많았다기보다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그런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해외 클라이언트가 많다 보니까 네, 그들의 업무 시간과 우리의 업무 시간이 다르기도 시차가, 하고 네, 그래서 또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니까 퇴근을 해도 퇴근을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사실 출퇴근이 없다에 오히려 좀 잘 맞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저는 조금 찌질이라서 그런 거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군요. 일이 뭐 15시간, 20시간이 걸린다기보다는 네. 언제 수시로 올지 모르고 해외니까 항상 스탠바이하고 네, 네,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왜 월드컵을 새벽에 축구를 할까요?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거죠. 예, 네. 그런 왜 쟤는 새벽 3시에 이메일을 하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뉴욕은 앉잖아? 아침입니다. 아, 네. 근데 좀 이런 힘든 것들도 한 달 월급으로 좀 보상을 받잖아. 사실 이 질문 제일 많았어요. 뭐 러브라인 이런 것도 많았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애매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통장내역 가져왔어요? 아,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아예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어쨌든 컨피덴셜이라고 이제 이것 때문에 모셨는데 이걸 안 하시고 어떻게 영상을 폐기해야 되나요? 이것보다 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럼? 이것보다도 당연히 위고. 아 그쵸. 아 왜냐면 갑자기 현타가 오듯게 지금은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황 변호사님이랑 이 대형 로펌 썰을 찍고 저희 사무실에 또 박 변호사님이랑
그 냉면집 가서 좀 유튜브로 좀 어떻게 좀 비벼보려고 냉면 육수 뭐 원샷하고 ASMR 찍었거든요. 맞지? 좀 현타는 옵니다. 근데 저거 뭐... 현타가 옵니다. 네. 그 시절이 그리워서. 아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 이런 글도 있었어요. 대형 로펌에서 학연 갖고 얘기하는 거 제일 웃기다. 다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다 서울대인데. 대형 로펌 변호사들 서울대입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두 시간째 찍고 있잖아요. 아 나만 너무 좀 변호사 아니고 좀 약간 이상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죠 오늘? 아, 네 저는 뭐 저는 그냥... 이 시간은 변호사 아닙니다. 저 유튜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그리고 스카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은 학교인 분들이 되게 적었고요. 엄청 손에 꼽았고요. 그래서 또 예전에는 뭐 이게 소문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저보다 훨씬 더 예전에는 오로지 서울대만 있었던 거의 있었던 경우가 아, 있었다고도 저는 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1년차들을 뽑았는데 그때는 이제 로스쿨이 없었으니까 네,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네.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뽑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서울대였고 네. 이제 뭐 해봐야 뭐 스이 정도 이렇게 네, 됐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랬던 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팀에 처음 가서 이제 신여 변호사님들 인사를 하고 할 때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거는 이제 저랑 다른 변호사를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학번이야를 물어보십니다. 아 네. 당연히 네, 당연히 거길 줄 알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저는 그냥 07학번입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네. 저 미안 이거 학력 위조 아니에요? 왜요? 아. S인 척 했던 거 아닙니까? S는 S니까 아 S07이라고 네. 했군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뭐 뭐 편을 가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아. 네, 그냥 이제 학교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학번을 여쭤보시든 할 때 편하게 그렇게 되게 이제 높으신 연차의 변호사님들은 아, 좀 그러셨던 것 같다. 네. 저 때는 많이 바뀌어서 심지어 제 연수원 같이 들어간 동기들 중에는 서울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 없었나 우리 기수가? 네. 우리 기수 없었어요? 네 연세대 뭐 경찰대 이 친구는 법무관을 갔었나요? 아니죠. 그냥 로클럽을 갔죠. 아 로클럽을 갔죠. 네. 이 친구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실명이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쓰니까 이거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요. 예.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법연수원을 나왔고 뭐 지금은 이제 사법연수원이 없어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만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울대, 스카이 여기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몇 년 전 실제로 입사했던 황석진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은 뭐 오히려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있었다. 네. 아,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좀 민감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 막 뉴스 보면서 아, 저 사람 죄송합니다. 당신 유튜브에 내 인생을 걸라고 하는 거 같아서. 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새 오늘 뭐 대장정의 마지막 저의 그 대형 로펌 실패기 그 울분을 토하는 자리 겸 어떤 이상 변호사 우영우와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 답변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실무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법정에서 어떤 그런 화려한 장면들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자질이 말빨이냐 글빨이냐 물론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도 있었고 아무래도 황 변호사님께서 그 대형 로펌에 일할 때 그리고 지금 일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변호사의 어떤 자질,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것과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변호사 생활을 겪으면서 혹은 그 짧았던 1, 2년 안에 이런 게 이상향이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그래도 저도 선배님들이 계셨으니까 주셨던 말씀을 종합하면 참 다른 게 어쨌든 자문팀에서 저를 이제 케어해 주셨던 변호사님이 하신 말은 짧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좀 호흡이 길었던 송무권을 할 때는 시간을 최대한 들여서 최대한 쟁점을 찾고 긴 글을 유의미하게 유려하게 읽히도록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 주신 분도 있고 해서 많은 종류의 일이 있고 많은 종류의 변호사가 있고 한 로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팀이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또 각자의 능력이 다 있는 거고 해서 해가면서 내가 뭐 게임할 때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아 비유가 좋네요. 어떤 역시.
역시 K네.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될지를 이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 팀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성장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아 이렇게 또 들으니까 아, 이게 참 이게 주는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지만 또 새삼스럽게 오늘 또 친구 얘기 들으니까 그때 많이 힘들어했지만 또 대단한 게 느껴지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컨텐츠 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멋있게 얘기하면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요. 최대한 네. 재밌게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재밌었고요. 또 종종 누군가 좋아해 준다면 또 친구니까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옆에 먹진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지? 어쨌든 오늘 콘텐츠는 뭐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에 나오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떤지 그 국내 최고 K를 나오신 황석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좀 재미를 위해서 뭐 짓궂게 MSG 치면서 한 얘기들도 있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언제든 댓글로 뭐 변호사의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로펌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야 될까요?